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곧이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곧이 가서 곧이 죽어가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죽지 말라 합니다. 같이
엎드린 다음에 나는 모압 여자였던 나는 아직 택한 백성 뭐 이민을 온 여자지만 이제 이민은 여자지만 나는 모압 여자예요. 어째 나 같은 이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따라가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여러분 세 가지 친절을 그게 보잘것없고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별로 가치가 없지만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 가지 친절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은혜라고 말하고요. 나 같은 여인에게 왜 은혜 베풀어 주시나이까? 냉수 한 그릇이 은혜라는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보호의 명령이 은혜라는 거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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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멘이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란 말이야. 지나온 것도 은혜란 말이야.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은혜란 말이야. 당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내 도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내 생생으로 오늘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호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은요 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모태에 내가 조성될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어지세요? 아멘. 아유 또 저 목사님 거짓말하네요. 거짓말하네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경 말씀이요. 시편 139편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오니 계시록에도 보면요 일곱 교회 나오는데요 일곱 교회 일곱 권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고가모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일곱 교회 나오잖아. 내가 너가 어디 사는 것을 알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하는 사업을 알고 다 안돼 다 안돼 일곱 권을 반복하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알고 네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저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저 강사를 세워서 말씀 듣는 믿어야 될 거냐 이렇게 꼼수 부리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거야. 안고 일어서도 아시고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새벽날개를 저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와 계시고 아멘 다른 계셔요. 아멘. 이야 그러니 나를 알고 계시는데 제가요 고등학교 때 기도받으러 들어가서 교회에서 예언을 한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중고등부 어른들이 다 기도받았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다 안 돼 그분이 막 그러니까 내 기도 차례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내 친구 놈 새끼들이 나오는데 울면서 막 나도 왜 울어? 다 혼나서 아유 큰일 났어. 뒤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주여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창피한 거 부끄러워 이런 거 싹 절대로 그런 거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막 어릴 때니까 막 두근두근 막 큰일 났어. 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거룩한 척, 기도를 하는데 안 죽으면 다 서른 원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 비행기 탄다 비행기 타 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디모데가 된다 디모데 너는 디모데가 된다 디모데 세상에 잔뜩 혼나고 막 울면서 나오는데 나한테 비행기 탄단 말밖에 안 들려. 그냥 그때는요 외국에 가난하는 건 상상 못할 때고 꿀꿀이 좀 먹고 말이요 막 가난하고 막 살던 게 아니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유학 간다 그러지 지모대가 뭔지도 몰랐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무슨 시다 하는 건지 알았어. 대목에.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자가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안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쪼그라드는데 주님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기다 하시면 쪽팔리죠. 아, 쪽팔리기 위해서 있을 때 상점에 신나만 왔는데 눈발이 탁 나요. 그랬더니 그 안에 되는 분이 인천 저 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밤에 들어보니까 여보 눈발이 날려. 눈발이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저 사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오 그걸 봐줘. 지금 눈발이 날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눈 내릴 때 왜 갔던 그 레스토랑 생각나? 우리 거기 가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 여보 눈발 날려. 걱정마. 차 안 미끄러져 걱정마. 똑같은 얘기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공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주님 앞에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 네가 기도하렴 아멘. 기도하면 반응할 줄 알아야 돼. 네가 전도하렴 전도로 나가면 반응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오다가 보니 자면요 재미없어. 네? 근데 루시라는 이 여드리는요 엎드리지를 않나? 나 같은 남자에게 은혜를 풀어 주신 게 아닌가 묻지를 않나?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날개하게 보호받은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루시 뭐라 그랬을까? 아니 생수 한 그릇에도 반응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꿀떡! 이렇게 말했어. 성경에는 없어. 그러면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나 한번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13절. 반응한 것 보세요. 시작! 루시를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라도 같이 못하오다.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받기를 원합니다. 상은 무슨 상이야? 너나 봐라. 이런 교인이 얼마나 교회에서요 강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선포돼가지고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너나 살아라. 뭘 살아 살기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을 못 받아. 은혜의 길을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한 그런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과거 망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교회 가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도 그게 재미있어가지고서는 예수는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날개아래 살아보겠다고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온전한 상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하지만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요 중학교까지만 가고 고등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 집안이 가난한데 그러니까 서당에 댕길 각오를 해요. 서당에 가서 한문 배우고 중학교까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요 교과서 싹 파는 사람이요. 교과서 왜 필요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싹 팔아가지고요 토끼 3마리 샀어요. 토끼 3마리 사가지고 아까랑 토끼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 그저 토끼 왕이 되겠다는 몸종 지도서를 찾아갔던 사람이요. 나 가죽 가공법을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그 지도소에 공무원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고 날 안 받아주더라고.
나는요, 내가 읽어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만만의 토끼를 기르려고 그러는데 밝혀달라고. 그럼 청강생으로 뒤에 앉아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가죽하고 목을 배우면서 토끼 세 마리를 교과서를 팔아가지고 샀으니까 결단적으로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토끼 세 마리를 사가지고 철공소에 가가지고 공부상에 가가지고 철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을개선이 일어서 다이아몬드를 얽어가지고 토끼장을 탁 만들어 놓고 청운의 꿈을 품고 그때부터 토끼불 뜯으러 댔는데 비가 내렸어. 3일 만에 비가 내렸는데 3일 만에 가보니까 토끼가 죽었어. 세 마리 기르는 거 좋아해. 물다리가 죽어. 좀 부족한데 며느리들이 그냥 너무 잘 좋았어. 아멘. 어디다가 뭐 뒀다가 며느리들을 보내줬는지 나한테 물어보지만 볼 수 없는 거야. 진짜 나 이야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도 있어요. 그저 누가 같은 며느리 누가 같은 며느리 그랬더니 너무 말은 예쁘게 말들을 너무 예쁘게 나 봐봐요. 통곡소리 생겼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는 그런 거구나 알아채가지고 우리가 팍팍 돌아가서 아니 뭐 대구도라고 그러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풍도라고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디 살고 있는데 그래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벌써 딱 앞장서 가가지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야. 그런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여운데 그런 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말에 가라! 한번 들고 밖에 가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돼가지고 됐는데 다시 부르니까 형도 학교 진학도 안 한다고 그래. 6남매인데 고등학교 가라고. 그 대신 약속하고 무슨 약속이냐? 대학교는 절대 안 간다.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대학교 절대 안 가는 약속을 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그래서 농과대학을 농과 농업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원서를 사러 갔는데 장돈 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장돈이 있는데도 날고 큰 돈 된다고 장돈 받고 승질 나가지고 인문계로 갔어. 그때 인문계를 갔기 때문에 대학 간 거지. 근데 인문계로 갔는데 대학 안 갈 사람이니까 진학반으로 편성이 안 되고 취직반으로 편성이 됐어. 그래서 공부하는 대로 주상 공부하고 상업기 공부하고 인문계 받고 원래 보고 밖에 가야 돼. 그래, 토끼를 맞고 치는 거야. 갖고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교회가 우는 기도가 됐어. 우는 교회가 됐어. 은혜 받은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실질해가지고 은혜 받아도 되겠다고, 철학기도, 산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자르고. 그렇게 다 보내고 있었어. 기도에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죠. 꿈이 없으니까 붙들 수 있는 게 없었어.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었어. 나는 그래서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 오늘날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언제나 붙잡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돈 붙잡고 있잖아. 자식 붙잡고 있잖아. 애들 학교 가는 거 붙잡고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변경하고 기도 안 하나? 대학도 안 가. 아무것도 나는 목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은혜 받아보자, 하나님을 계시냐? 은혜 받아보자, 난 그래서 완전히 기도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친구 병철이가 전혀 안 주더라고. 사내 가서 기도를 안 주고. 그런데요, 그렇게 애쓰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치료해야 돼요. 아멘. 나는 반드시 치료가라고 그래요. 아멘. 적당히 아무런 큰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공부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저놈의 새끼는 부모도 교회 안 나오는 놈인데 맨날 기도실에 와서 엎드리고 토요일이면 교회당 청소 다 해놓고 유리창 닦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알아봤나 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격려를 하는데 잘해 공부를 해요. 그 말 딱 끊는 순간에 가슴으로 불이 들어왔어. 성령 받을 때는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 자네 공부 좀 해봐. 그 말을 하는데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오더니 내가 왜 고등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데 한마디 더 붙여. 공부해서 대학 가면 장학금 줄게. 장학금? 아니 1등하는 사람은 받는 게 장학금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꿈이 없으니까 항상 얘기했어. 공부 1등 해봐야 선생밖에 못한다. 선생님은 죄송해요. 선생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개근상 받고 공부는 적당히 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적당히 했어. 아셨어요? 그래도 맨날 놀아서 10분 안에 들었어. 우리 아버님 유혼을 받아봐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학교는 부지런히 가 개근상을 받으라니까. 그런데 늦게 이제 그 말을 딱 들어서 장학금 난 장학금 받을 신경은 안 되는데 이런저런 공부를 시도가 안 되는데 아 이거 장학금 시도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학교 가서 선생님 나 진학과로 옮겨요. 이 새끼가 장난이냐 안 가. 아, 진짜예요. 장난 아니에요. 지난번 봤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예비고사가 생겼어. 예비고사 두터일에 대학가 우리 때는 수능은 점수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대학 자격자를 선발하는 거야. 5만 명. 5만 명만 가는 거야. 5만 1등부터는 못 가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일찍 아주 공부할 걸 말이야. 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런 게 생겨.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예비고사를 봤는데, 아불싸. 10명밖에 안 붙었어. 예비고사. 그러면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큰일 났네. 그래, 그때 공부를 했는데요. 예비고사 들어오고 그때 도청 소재지를 갔거든요. 제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청주로 다 모여. 청주로. 거기 가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방법 있어? 내 특기가 뭐지? 기도. 기도다. 특기가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쌓여지는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야. 금양로에 천사가 밖에 있어, 지금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가서 엎드렸잖아. 새벽 기도에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난 방법이 없잖아. 늦게 공부했잖아. 그래가지고요, 성결교회가 바로 우리 여인숙 앞에 있는데, 그 혼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기회가 1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요, 내년에 또 공부하면 되지만, 나는 대학을 안 가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공부하고 장학금 가는 걸 시작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경우라도 찍어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두 번은 없어요. 도와주세요. 집에서는 아예 뭐 대학은 뭐 상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연습에 돌아와서 공부했어요. 친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수학책 하나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아침밥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모르는 거는요 찍기로 갈 테니까 만든다 찍기하여 주시고 인간성을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든다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뭐 진짜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드디어 시험지를 딱 펼쳐놨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새벽 기도에 기도 갔다 와가지고 펴놓은 책에서 보는 걸 그대로 받았어요. 아니 그대로 이거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칸이 뭐는 없어. 그거 본 게 그대로 없어. 그러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야.
야, 난 갖게 된다. 그때 내가 새벽 기도가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여, 아시지요? 이분밖에 기회가 없는데, 나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면, 신학교밖에, 붙여주면 신학교밖에. 그래가지고, 제가요, 대학을 갔는데요, 신학교를 갔으니까 꽉 붙여주세요. 그때는 주님하고 거래를 잘 했어요. 얼마나 돈이 타고 급했고, 내가 갔으면은요, 그때, 내가 사대라도 없는, 어떻게 지금 대학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공부를 했으니까, 부처를 때리게. 주원문 이가가 우리, 내 본적지인데요. 그 주원문, 중앙동에서 친구들이 다 이러고서 갔는데, 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공부 붙이지 않았는지 돌아가셨지만요, 추석 때 갔는데요, 은근슬쩍,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몰라. 막 자랑하는 거야. 자랑이 뭘 자랑해요?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약속대로 신학교를 갔는데요. 세상에 신학교를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자학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 지금까지도 안 됐어. 그걸 돌아가셨어. 못 받았네. 그래서 내가요,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은 마음대로 주네. 근데 당신이 격려하는 생식을 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불같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공부에 몰입했다. 이랬는데.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더. 나는 교인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줬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관없지. 아멘.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나 주님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보호받으러 갔거든. 세상에 예수님이 보호하시보다 엉망매 크시고 좋으시고 풍성한 사랑을 받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못난 모습, 약점, 어리석은 것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언제나 상을 주셨으니 갑자기 그걸 생각하니까요. 성령에 쓰여진 그 루시 문자 속의 루시 아니라 그거를 읽고 있는 내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옵니다. 나구나. 내가 루시로구나. 그때 터져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주여, 내가 루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대구교회 지방에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묻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말입니다. 정신 없는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가 줍니다. 제수님 추수밭의 주인이 떡상에 초대를 그래서 인터넷 보기 풀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보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대가지고 밥 먹으러 나면은요, 떨어뜨리는 거래. 한 줌, 두 줌, 세 줌, 넉 줌, 반을 묶기 전에 밥거랑 사이에 이삭을 한 줄씩 떨어뜨려 보래. 누구를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의 복을 받아야 돼. 일터의 복이라고 해. 일터의 복이라고 해. 여기까지 가면 또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그만두고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받으시고 기이한 덕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온전한 삶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저씨는 아니세요? 이웃집에 김사가